안녕하세요. 오늘은 튀김 요리를 들고 와봤어요. 지난번 빙태포 남은 걸로 부침가루, 계란, 빵가루 꾹꾹 눌러묻혀 바삭하게 튀겼는데 너무 맛있었거든요. 근데 가끔 하는 튀김이라 그냥 워게 했더니 기름은 튀고 막 데이고 걸러내는 것도 온도 유지도 어려워서 이번엔 튀김기를 구매해봤어요. 마침 얼마 전 홍콩에서 먹었던 가지튀김도 미친 듯이 먹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기름은 어떤 종류를 쓰시나요? 집에 아보카도유가 있긴 한데 유통기한도 애매하고 향이 거슬리더라고요. 이 중에 발연점이 제일 높은 해바라기 씨유로 튀김 요리를 해보기로 합니다. 표고버섯 10개를 사용했어요. 속재료는 고개와 새우를 준비했어요. 자막을 참고해주세요. 15ml. 반죽을 할 땐 간을 먼저 하고 전분가루를 넣어요. 고루 양념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식구들 입맛이 다양해서 고기와 새우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취향껏 준비해주세요. 가지 두 개를 어슷 썰어 칼집을 낸 후 옆면 가운데를 깊이 칼집 냈어요. 그 안에 적당히 속을 채우고 전분가루를 살살 묻혀 놓아요. 표고도 칼집을 내주고요. 이 격자무늬 칼집은 기름이 속으로 잘 들어가 빠르게 익게 하려고 한 건데 사실 내용물 자체가 빨리 익는 재료들이라 필수적인 작업은 아니에요. 표고는 속이 떨어질 수 있어서 전분가루를 안쪽에 조금 묻힌 후에 속 채우고 겉면도 전부 묻혀 놔두기. 제가 먹고 싶었던 홍콩의 딤섬 딤딤섬에서 먹은 가지튀김은 이 새우속이에요. 새우는 잘게 다져 전분과 후추를 넣고 조물조물 해줍니다. 수분을 최대한 닦아야 해요. 안 그러면 기름에 수분이 들어가서 온도 실패, 기름 내 거품 생김, 눅눅함까지. 고기와 마찬가지로 새우도 채워 넣어요. 예전에 남편의 가지튀김 실패로 사실 조마조마했는데 해서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름과 새우는 말안해도 만점 조합입니다. 기름을 넉넉히 넣어요. 기름 처리 이따가 알려드릴 테니 걱정 말고 쭉쭉 넣어주세요. 새로운 튀김기예요. 튀겨서 잠깐 기름 뺄 때 유용할 튀김망과 온도계가 포함된 팥이에요. 온도를 확인하면서 불 조절할 수 있어 좋더라고요. 기름 튀는 건 솔직히 완벽히 해결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확실히 튀는 양이 적기는 해요. 장비빨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역시 저도 어쩔 수 없네요. 새우와 야채는 금방 익기 때문에 5분 정도 160도에서 튀겨줬습니다. 튀김옷은 전분가루 두 국자, 물 두 국자 해서 섞어놓고 조금 있다가 윗물은 버리고 가라앉은 전분물만 사용했어요. 간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분으로 튀기면 튀김옷이 얇아 금방 튀겨져요. 대신에 전분가루가 계속해서 분리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저어가며 묻혀줍니다.
고루 뒤집어 가며 튀겨줄게요. 전분으로 튀김을 하면 두 번째 좋은 점은 찌꺼기가 많이 안 생겨서 기름이 탁해지지 않아요. 색이 변한 기름은 열이 많이 가해져 산화된다니 기름을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튀김 소리는 언제 들어도 맛있네요. 고기로 채운 아이들도 시간을 특별히 늘릴 필요는 없었어요. 소고기도 섞은 데다 두껍지 않게 넣었기 때문에 충분히 익어요. 오히려 너무 많이 익히면 가지가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 눅눅해요. 튀김 요리할 때는 한꺼번에 쏟아 넣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귀찮더라도 조금씩 넣어야 기름 온도가 유지되어 바삭하니 맛있어요. 조금씩 튀겨 맛을 보고 아 뜨거 다감할 것이 있는지 괜찮아? 확인해요. 뜨거워? 뜨거운 기름 조심. 진짜 맛있어. 맛있어? 먹어야 하는 맛이에요.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역시 신발을 튀겨도 맛있겠나 싶었어요. 맛있지? 맛있어 해주는 막내예요. 맛있지? 너무 맛있어. 이런 맛에 요리하죠. 엄마가 만든 것 중에서 제일 맛있는데? 정말이야? 찍어 먹을 양념을 준비했어요. 기름에 다진 마늘을 튀겨서 라조장과 굴소스 섞었어요. 고수와 다진 마늘 곁들여 플레이팅했어요.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크크크 수동회전. 고추기름 양념은 원래 밑에 까는 건데 아이들도 같이 먹기 위해 따로 뒀어요. 홍콩 딤섬 딤딤섬을 못 잊어 만들어본 튀김 요리. 순식간에 해치웠어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누르고 가실까요? 버릴 기름은 식힌 후 코팅된 종이팩이나 일반 쓰레기 용기에 담아 얼린 후 버려주세요. 이 정도의 튀김은 닦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요. 다시 쓸 기름은 커피 여과지에 걸러 공병에 담아 일주일 이내에 써주세요. 그럼 오늘도 맛있는 식사하세요.